선생님, 우리과 하면 어떤 과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과는 올해 최첨단 빅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로 인정을 받았는데 사실은 빅데이터 과학자로서 갖춰야 할 능력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학과라고 말할 수 있어. 선생님, 전공 과목 어떻게 공부하는지 궁금해요. 나는 수업을 들을 때 피기를 하면서 듣고 만약에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체크를 한 다음에 수업이 끝나고 바로 교수님이나 아니면 내가 속한 동아리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편이야. 저희 과에는 어떤 동아리가 있어요? 우리 과에는 대표적인 자격증인 빅데이터 분석기사, 데이터 준전문가, 사회조사 분석사, 정보처리기사, 품질관리기사를 통합해서 같이 공부하는 싹쓸이라는 동아리와 언어를 배우는 R, 파이썬, 자바를 같이 공부하는 투코딩이라는 동아리가 있어. 학과의 꿀팁이 있을까요? 내 생각에는 동아리에 들어가서 학과 생활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 여기서 많은 정보들을 오가고 도움이 될 거야. 저희 과를 졸업하면 어떤 분으로 취업할 수 있나요? 내가 알기론 대표적으로 IT 개발자, 빅데이터 분석, 품질관리가 있는데 자격증을 많이 따거나 공모전을 많이 나가게 되면 경험을 쌓게 된다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저희 과의 장점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요. 우리 과는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사이가 좋아서 많은 대화를 하게 되는데 교수님들께서도 학생들을 많이 챙겨주셔서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잘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취업을 잘하는 게 장점이라 생각해. 빅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많이 사랑해주세요.